자유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천의 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태 짱이야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시작해볼까요? 그거 아시나요? 김진태 짱이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김진태 짱이야! 한번 더! 김진태 짱이야! 고맙습니다. 아, 지금 방금 연설해주신 우리 형님들 어디 가셨어요? 예, 우리 김기선 의원님하고 염동열 의원님 쩌렁쩌렁 정말 예 의리의 사나이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고 같이 19대 지금 20대 현재 국회의원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뛸 수가 없어서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한 분은 원주, 한 분은 예 태영평정에서 정말 같이 뛰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선거에 나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춘천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180명이 죽었는데 지금도 잘했다고 자화자찬만하는 이런 오만한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는 중국인 입국 금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 세계 180여 개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조건 심판합시다! 심판하자! 그리고 우리 춘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춘천에 지금 있는 도청, 이걸 여기저기서 서로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춘천에도 민주당 초선 의원이 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지사 민주당, 춘천시장 민주당, 춘천 국회의원 민주당 전부 파란색으로 물들면 여러분 이거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이런 얘기 이제 앞으로 한 번도 들어볼 수 없게 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춘천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있는 삼선의원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여론조사요 왔다갔다 하는 그런거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전부 투표장으로 나가시면 저 꼭 당선될 수 있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저 도와주십시오. 저 김진태 여러분이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중앙에서 정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존경에 맞지 않는 김종인 선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